알면 핫팩이 귀여워. 맛있겠다. 빵에 밀크 들었을 것 같았는데 진짜 밀크 들었네. 땡. 맛있다. 이것이랑 초콜릿 만나서 되게 맛있어. 발렌타인 데이 좋은데? 캐릭터도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마음에 들어. 제가 이거를 회사에서 하나 먹어봤는데 주황색으로 먹어봤거든요. 일단 초콜릿은 고급스러운 생김새 하트 모양인데 좀 느끼해요. 그리고 얘는 사탕이 딱딱하고요. 다 말라갈 줄 알았는데 캔디 캐러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딱딱한 사탕이고 싸구려 오렌지 만나서 별로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긴 것만 보면 예뻐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새로 산 것도 있어요. 얘도 이제 분홍색이라 좀 다를까 싶어서 산 건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와인도 아마 똑같은 거 들어 있는 걸 거라 이 세 가지에서 리뷰를 해서 다시 영상을 좀 올릴 거라 편집해갖고 올릴게요. 그리고 좀 더럽다. 분홍색 후딩스 테이크 타임. 색깔마다 맛이 다를 텐데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에 카라멜 같은 단단한 게 나오거든요. 단단해요. 물랑하지 않아. 짠, 나는 되게 말랑말랑하긴 줄 알고 산 건데. 근데 먹어보면 오렌지 맛이 나고요. 달콤한 맛 나다가 신맛 난다고 누가 그랬는데 달콤한 맛이 별로 안 나고 처음부터 오렌지 신맛 나요. 근데 새콤달콤하고 맛있어가지고 의외로 되게 맛있다는 점. 줄젤리 먹는 느낌? 따뜻한 줄캐러멜? 아무튼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가격대비 나름 만족한 사탕이에요. 조금 끈적끈적해. 먹다 보면 딱딱한 게 좀 사라지면서 끈적끈적해져요. 카라멜 식감으로 신기하죠. 나름 맛있다. 립발도 안 부러지게 조심하세요. 보니까 포장지 색깔이랑 상관없이 맛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전 주황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세요. 잠깐 까놓은 건데 이 영상 찍기 전에 까서 확인해 본 거라 더럽지 않아요. 새 거예요. 비닐봉투도 비닐도 이렇게 있거든요. 분홍 포장지에 보라색 포도맛. 근데 여기 하늘색 포장지에도 포도맛. 그러니까 색깔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맛이. 이렇게 포도가 있고 그리고 이 민트색 그 포장지 파란색 푸른 포장지에 주황이 또 있고 다음에 분홍 포장지에 노랑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랑, 주황, 보라. 좀 딱딱하고 입에 넣고 씹으면 좀 달달해지면서 물컹물컹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먹을만하고 상큼해요. 근데 먹어본 결과 이거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파인애플 맛이네. 향이 얘가 오렌지 포도인데 손님한테 먹여보면 이게 1위 진짜 맛있고 파인애플이 그다음 맛있고 포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네. 보라, 포도맛 1위, 파인애플, 노랑이 2위, 주황이 3위, 오렌지. 요거 본 결과 파인애플이 제일 중간, 포도가 제일 맛있고 주황색, 오렌지가 제일 별로예요. 근데 오렌지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상큼한데 제 스타일은 포도맛.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요. 말고 포장기는 쓰레기예요. 그리고 깜찍하긴 한데 흔들이 없다. 언젠가 손님 있으면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화이트데이인가 발렌타인데이에 사서 찍어놓고 먹을 일이 없어서 소박하고 있다가 뒤늦게 리뷰를 해가지고 영상이 되게 늦어졌어요. 한 일주일 내내 찍어 무슨 영상을.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먹질 않다가 캐러멜 비슷한 맛이라서 잘 모르는데 아이고 딱히 소리가 소리 끊임없이 좋아. 딱딱해요. 물을 쳐볼까 서로?
여기서 볼까요? 어, 반말하면 안 되는데. 형, 짧은 사람만 반말이 잘 안 돼. 딱딱한데. 씹다 보면 말랑말랑해져. 지금 파인애플 먹는데, 말랑말랑해요. 아니, 오렌지 먹고 상큼했는데, 전 다 오렌지인 줄 알고 그냥 안 보고 먹었는데, 맛이 새로운 맛인 거예요. 이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서 노란색 방금 영상 찍기 전에 처음 보고 아 그때 먹었던 그 맛이 노랑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맞아요. 파인애플 맛이었어. 지금 확인해 봤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원래 입원하게 된 게 포도 맛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오렌지 맛인 줄 알았어 다. 그래서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파인애플만 먹고 맛이 약간 신기한데 다른데 새 걸 먹었는데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맛이 아니야. 파인애플은 비슷하기라도 하는데 포도는 너무 다른 맛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확인해봤는데 색깔이 보라색이었어.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종류가 세 개구나. 안 보고 막 샀는데 나름 먹을만합니다. 포장지가 이뻐서 샀는데 알았어요. 사탕이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상큼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추천해드리고 달달한 캐러멜 캔디를 찾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솔직히 소리 좋아. 근데 엄마 말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리뷰를 끝낼 수 있게 됐네요. 네, 딱해서 지금 씻고 있는데 끈적끈적 달라붙었어. 맛있다. 옛날에 집에서 좀 맛있는 거 다 먹었겠지? 딴 것도 있으니까 괜찮겠죠 뭐. 버섯 보니까 마시멜로도 전자레인지 돌려 엄청 벗돌던데 녹으면 껍데기 벗겨지면서 다시 원래 자리 원래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다 먹긴 좀 그래서 집어넣고 포도 하나만 더 먹고 말자. 이것도 좀 집어넣고 일단 맛있겠다. 아직도 씹는 중. 자작 운동을 멈출 수 없게 하는 마성의 캔디 감자칩 초록크림. 이거 되게 맛있는데 통만 남았어. 계란한 것도 보여드릴까. 이게 무슨 끔찍한 혼종인가 싶겠지만 국물에 부른 계란이에요. 계란찜처럼 이렇게 됐어. 한지 얼마 안 돼 식어서 그런 거지 식기 전에는 또 따뜻할 땐 맛있어요. 보기에는 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맛은 있다. 익히면 이게 금방 풀어져. 연기가 보이죠? 끓인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식네 생각보다. 그쵸? 어, 찔러. 맛은 있는데 여기다 달라붙어서 좀 더 세게 느껴지나봐. 이거 파인애플은 되게 강하네요. 밤 꼈어요. 마지막 포도 하나 먹고 말겠습니다. 쓰레기 제대로 버려야지. 나밤 역시 맛있어요. 또 달달해요. 포도 맛 향기 너무 좋아. 여러분.